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의인의 마음은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이미 율법을 저버린 자들은 무엇이 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는 자가 악인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인의 길은 복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죄의 길로 유인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이는 사탄이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징벌과 보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일 때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분주함, 두려움, 염려 등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2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법을 교훈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곧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유를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이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다스리는 구체적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도우소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세계 곳곳에서 마련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전염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소서. 파푸아 뉴기니 엔가주 주민들을 보호하소서. 산사태로 인해 매몰된 생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조되게 하시고 엔가주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과 장비들이 신속하게 전달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불신자들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악한 김정은 정권이 막을 내리게 하소서. 비윤리적이고 무자비한 정권이 사라지고 북한 주민을 위한 새 정권이 들어오게 하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매일 부어주소서. 억류 중인 김종훈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에 세워지게 하소서. 국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민생을 살피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소서. 모든 공동체에 사랑이 제일임을 깨닫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관계가 무너지고 연합과 화합이 꽃피우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꿈과 희망을 품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모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게 하소서. 러시아 연방.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로 이어져 있어 유라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와 발트 지역, 아시아의 시베리아 지방과 핀란드와 폴란드, 카프카스 지방, 중앙아시아, 극동 연해주 지방까지 차지하며 최대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러시아 제국은 공산혁명으로 무너졌고 1917년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소련은 냉전시대 공산권의 맹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했으며 러시아 제국과 소련 연방의 역사로 인해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185개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넓은 영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전 교회를 믿는 슬라브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 눈이 뜨이게 하소서. 러시아에 사는 무슬림, 우즈베크인, 카즈흐인, 투르크메닌, 키르기스인, 타지크인들 안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눈물과 기도로 러시아의 이슬람권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각 종족에 예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소서.
미얀마 서부서 로힝야족 난민 4만 5천 명 추가 발생. 내전 속 피해 급증. 미얀마 내전이 격화하면서 로힝야족 난민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군과 반군의 교전 격화로 로힝야족 약 4만 5천 명이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으로 탈출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는 올해 들어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을 맞댄 미얀마 서부의 형제 동맹이 승리하며 중국과의 국경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의 교전이 벌어지는 라카인주에서 양측에서 로힝야족 민간인을 학대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는 60만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데 미얀마 군과 라카인 무장단체인 아라칸군의 분쟁이 심화하면서 양쪽 사이에 끼어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여,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로힝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신들이 태어난 미얀마에서 군대와 지역 반군 사이에 낀 로힝야족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소서. 미얀마 군과 아라칸군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요구를 수용하여 로힝야족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게 하소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로힝야족이 난민 지위를 얻고 정착한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미얀마의 군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